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현대차, 포스코 강판, 서울식품, KG 모빌리언스, 한국전자인증, 세방전지, 빅히트까지 선정을 했고요. 한국경제TV는 세방전지, LG전자, 한국조선해양, CJ제일제당, 농우바이오, 한네트, 현대차, 포스코 강판 들어있습니다.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삼성생명, SK이노베이션, 서울식품, 포스코 강판, SK하이닉스, 세방, 흥구석유, 흥국화재까지 담아봤네요. MTN은 포스코 강판, 세방전지, STO, 소리바다, 흥국화재, 현대차, 삼성화재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흐름 어떻다고 혹시 보고 계시나요? 전체적인 흐름들은 좀 약한 흐름들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예. 몇몇 특징 업종들이 좀 드러나고 있죠. 일단 코로나19 백신이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행 관련주들 오늘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잇따른 수주 소식이 들리고 있는 조선업종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약했습니다만 게임 엔터주들도 현재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세 종목은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혹시 나오는 그런 종목들일까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예. 오늘 시장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정을 받다 보니까 각 방송사들이 선정한 종목들 서로 겹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 따라서 겹치는 종목 위주로 오늘 선정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세방전지입니다. 모든 방송사들이 다 거론을 한 그런 종목인데요. 세방전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로켓 배터리라는 자동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죠. 예.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2차 전지와는 좀 별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는 자동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중심축이다라고 본다면 세방전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네모난 박스형 전지를 이제 얘기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세방전지 같은 경우 이번에 현대차에서 협력업체로 새롭게 등록이 됐다. 이러한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현대차는 현대글로비스와 LG가 협업관계에 있는 회사로부터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를 공급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전지, 2차 전지 부분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쓰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기존의 어떤 무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직접 협력업체를 키우겠다. 이게 현대차의 보관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서 바로 세방전지가 선정이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세방전지와 모회사인 세방까지 주가 탄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업력이 높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협력사들이 현대차 쪽에서도 계속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그런데 예. 이제 전기가 두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용 배터리 팩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차 내에서 충전이 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전기로 충전을 하는 거고요. 세방전지가 만든 로켓 배터리 같은 경우 자동차의 제너레이터라는 어떤 그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충전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운송을 하면서 제너레이터가 돌아가고요. 예. 제너레이터가 돌아가는 힘으로 인해서 2차 전지가 충전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좀 다르다라는 거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액체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세방전지 같은 건 액체로 구성되어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건 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 다른 전지다. 2차 전지이긴 2차 전지지만 구성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좀 들어봤고요. 현재 세방전지가 7%대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5,500원의 강세 흐름입니다. 뭐 장 초반에 더 급등을 했다가 지금 약간 상승폭을 줄여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 어쨌나 이런 이슈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표현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방전지 알아봤고요. 두 번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인데요. 조선해양 같은 경우 지금 6%대 하면서 11만 원대까지 다시 탈환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현재 어제 장 끝나고 나서 한 6시경에 약 5천억에 대한 수주 소식이 들렸습니다. 배 9척에 대한 수주 소식인데요. 이게 이제 상당히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수주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연간 계획에 대한 수주가 세우면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선사들도 연초에 발주를 보다는 보통
주가 1년에 한 중간 정도부터 발주가 시작이 되는 게 통상적인 이제 관례죠. 예. 우리도 이제 사업 계획을 연초에 세우고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올해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몰아치기 수주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SNS에 그런 얘기들이 들렸죠. 조선 회사들 놀다가 이번에 열심히 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연말에 예. 수주가 몰아쳤더니 그런 것들이 올 초부터 지금 1월부터 수주가 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이 업황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물동량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임대료가 우리 그 중국에서 미국 가는 기준이 코로나19 상황 작년 이맘때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800만 원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만큼 컨테이너를 대단하네요. 구하고 예.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일어날 정도로 품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라는 예. 거죠.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배가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코로나19가 지금 백신 효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간의 이후에 종식이 된다라고 보면 이 물동량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도 앞으로 글로벌 교육을 더 늘려나가겠다는 게 보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전 세계에서 컨테이너를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조선 3사입니다. 미포조선까지 조선 4사가 되겠죠. 예.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현재 지금 조선업종이 어제 한국조선해양의 수주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도 잇따라 올라가고 있는 요소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따른 물동량 개선 효과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조선주들도 우리가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해운이나 조선 같은 이 관련 주들 그리고 이 업황 같은 경우는 올해나 내년이 이제 해운과 조선의 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들도 나오고 예.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예, 거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당히 좋죠. 중국과 전 세계에서 물동량이 가장 많은 중국과 미주 노선에 우리나라도 해운업계가 선사를 투입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반사 이익까지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런 관련주들 중에서도 오늘 꼽으신 한국조선해양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생각을 이게 하시나요? 예. 현재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횡보세를 좀 겪고 있습니다. 10만 원대 초입에서 하고 있는데 예. 코로나 상황만 아니라면 10만 원이 쉽게 깨지지 않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10만 원이 깨졌던 상황에서도 탄력을 받고 있고 어떻게 본다라면 다른 대부분의 우량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거나 나름대로 상승 탄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직전 고점 부근조차도 가지 못했던 그러한 주식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6%대 11만 500원 흐름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세 번째는 흥국화재인데요. 흥국화재 같은 경우 오늘 보험주 중에서 상당히 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보험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흥국화재가 오늘 10%대 올라가고 있고요. DB손해보험이 2%대, 현대해상이 1.3%대 올라가고 있는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된다라고 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주가 올라가는 것은 많이 여러분들이 뭐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금리가 인상기에 따르니까 결국 보험회사들의 수익성 개선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거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죠. 원론적인 얘기로 접근을 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코로나19 국면에서 화재주들이 손보사들이 그렇게 손해율이 낮아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병원 가는 것도 잘 안 가고 그다음에 자동차 운행도 줄어들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 내줘야 될 보험료가 안 나가니까 수익성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언론에도 이거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만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인데 그렇다면 보험사 중에서 큰 보험사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흥국화재가 현대해상보다 적게 많이 올라가는가?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를 예. 삼으셔야 되는데 지금 보험사들이 아무래도 저금리 기조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글로벌 대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국내에서 뭐 예금이라든지 주식장 물론 화랑이긴 합니다만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보다는 글로벌 대체 투자 그러니까 글로벌이 전반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해서 나름대로 이익을 좀 구가하려고 하는 목적들을 세웠는데 이게 얼마 전에 발표를 보니까 부실화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자산의 약 한 30에서 40%가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던 두 가지 요
감소로 인해서 보험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대규모 적자를 시현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들은 흑자가 넘쳐나는 입장이지만 보험사는 적자를 시현했죠. 특히 미래에셋이나 KB같이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아무래도 손해율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흥국화재는 여기에 이제서 좀 자유롭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33개 보험사들이 다 물려 있긴 합니다만 규모의 경제라고 그럴까요? 아무래도 언급드렸던 미래나 KB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물리는 물량도 많습니다만 이 흥국 같은 경우는 그런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악성 부실 부분에 있어서 다른 보험사보다 견실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흥국화재가 다른 어떤 보험사보다 현재 주가의 움직임에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마 진짜 궁금하셨던 부분을 조금 해소시켜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왜 대장주가 아니라 지금 흥국화재가 오늘 이 시장에서 조금 더 떠오르고 그렇죠. 있는가가 사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글로벌 대체 투자 위험도 상대적으로 다른 그런 회사에 비해서 낮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빨간불 급등 흐름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부분 좀 요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흥국화재 10%대 강세로 4,150원 강세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어쨌든 근데 좀 이런 부분이 그러면 궁금해지긴 하네요. 이게 어쨌든 손해율 수익성 개선으로 인해서 좀 보험주들이 각광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국면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보험주들의 흐름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의 보험주들 두 가지 포인트죠. 하나는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 요거는 이제 금리 인상이 기조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수혜를 보는 플러스 요소다. 하지만 코로나19 국면으로 이익을 봤었던 손해율 감소라는 것은 이제 다시 활동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쇄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험주의 탄력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들을 한 번 더 곱씹어 보면서 이게 과연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로 미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결국 코로나19 백신 효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오늘 이제 여행주가 올라가는 것들이 이익을 보겠다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플랫폼 관련주들은 오늘 상당히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백신 효과가 나타나면 오프라인으로 전환되는 물론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 익숙해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서 거뒀던 초과 수익 부분들은 분명히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잘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험주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까지 잠깐 언급을 해봤습니다. 흥국화재에 대해 알아봤고요. 오늘 이렇게 세 종목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